네. 음성 톤이 낮아서 대화할 때 전달이 어려워요?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울 정도입니다. 괜찮아? 네, 괜찮으신데? 예. 이제 조금 전달을 해야 하거나 이럴 때 네. 조금 제 톤이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여럿이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할 때는 다 들으니까 괜찮은데 그 그룹에서 회의를 할 때 제 목소리를 조금 더 드러내야 하거나 할 때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. 괜찮으신데요? 뭐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. 아, 본인이 힘드신 거죠? 굳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필요 없어서 그래요. 뭐 심각하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그냥 본인이 더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. 욕심이신 거지. 그러려면 이제 발성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발성 훈련은 노래방 가시는 거예요. 소리를 키우는 방법은 혼자 가셔야 됩니다. 아니면 집에 노래방 기기를 하나 요즘 핸디 노래방 기기 있잖아요. 뭐 4, 5만 원짜리 그걸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큰 소리는 못 내지 집안에서 방음이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혼자서 한 1시간 정도 내가 조금 큰 소리로 일반 소리가 아니라 조금 큰 소리로 노래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성량이 늘어나요. 그러니까 저도 목소리 크기를 노래로 키웠거든요. 왜냐면 계속 큰 소리로 말하기 힘들어요. 근데 노래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다 보면 성량이 커져서 그래요. 그러니까 즐겁게 소리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노래예요.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여기 발성 훈련에 반드시 성악가 선생님이 오셔서 발성법을 가르쳐줘요. 이제 혼자서 어떻게 발성을 낼 수 있는지 길을 터주는 거지. 길이 터지면 이제 그 소리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건반 갖고 와서 그런 거 배워요. 이거 배워요. 근데 되게 웃겨. 올라가면 근데 그걸 터줘요. 그래서 길이 좀 터지면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깃뚫어준다 그러는데 꼭 필요하시면 노래를 좀 통해서 성량을 키워보세요. 노래 잘하세요? 좋아하시죠? 아, 그러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우리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노래를 좋아합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